충청방송. 당시 충청일보에 실린 기사인데 조금 생소한 이름이죠. 1970년 10월 23일 첫 라디오 전파를 쏜 청주 MBC의 전신입니다. 20일 뒤에 충주에서는 충주 MBC의 모태가 된 중원방송이 개국하면서 충북의 민간 상업방송 시대가 열렸습니다. 80년대 들어 변화를 맞습니다. 언론 통폐합으로 MBC 계열사에 편입되면서 지금의 공영방송 체제를 갖췄는데요. 지역 민방과 뉴미디어의 등장, 그리고 2000년대 들어 급변한 방송 환경이 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통합론이 4년 만에 하나가 됐습니다. 통합의 의미를 허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0년 개국 이후 청주 MBC는 46년간 충북 중남부에, 충주 MBC는 같은 기간 북부 지역민들의 언로였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때로는 지역 이기주의와 연결돼 공동체 통합 기능의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같은 충청북도인이지만 공동의 정체성 이런 게 상당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MBC 충북의 출범은 정서가 다른 지역민의 서로 다른 목소리를 대변하던 이질적 언로가 하나로 통합되는 첫 걸음입니다. 본사를 충주에 두고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충북권 전역에 대한 뉴스들을 좀 다양하게 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점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서 두 MBC의 통합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자구책입니다. 중복 투자를 방지해 절감된 예산은 방송 제작에 재투자돼 심층 뉴스와 고품질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에게 되돌아갑니다. 지역 방송이 조금 촌스러운 기가 있긴 있었잖아요, 그죠? 통합이 되면서 정말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충북 북부권 이쪽에 있는 소식들도 좀 균형 있게 잘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된 충북, 그리고 지역 공영방송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를 안고 청주와 충주, 충주와 청주 MBC는 MBC 충북이란 새 이름으로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